위해 서울시를 위해 서울시까지 달려갑니다. 도망가지 않는 사람, 지속하지 않는 사람, 박영선입니다. 1번, 1번. 우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모든 이 집회 유세를 함께 다니면서 목이 완전히 맛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계시는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노정열 선배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아프고 대접해 주셔야 되는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앞에도 보이지만은 본인에게 큰 이득이 있는 것 아니고 뭐 큰 재화가 주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의 어마어마한 모습들 우리 시민들의 열정 그대로 담아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유튜버 분들에게도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중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서울시 전체로 퍼지고 부산까지 퍼지고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등포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제 본적 주소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9번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죠. 제가 살았던 집이 여기서 멀지 않은 한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고불산이었습니다. 네. 영세민이었죠. 참 찢어지게 살았습니다만 영등포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그맨이 되고 나서 다시 신길동으로 이사를 와서 한 20여 년을 살았죠. 제가 제 인생의 3분의 2를 함께 부대끼고 살아온 곳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 시민분들은 꼭 제가 얼굴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영등포의 아들 강성범. 저는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능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치하셨을 때의 행보 그리고 장관을 하셨을 때의 행정능력 여러분들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되시면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전의 시장이었고 절대 이젠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뿐이죠. 후보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물상에게 살았기 때문에 영세민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영세민 육성 예비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몇천 원 됐을 거예요. 그걸 받을 때마다 저는 어른들에게 국가에게 고맙지 않았습니다. 참 창피했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은 다 압니다. 저 집 아이는 못 사는 아이, 누구한테 도움받아야 되는 아이, 가난한 아이.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정말 마음 아픈 기억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시장직을 내던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분은 누구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해주고 더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어른들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가슴 깊이 낙인을 찍히고 그 아이가 더 큰 사람, 나라를 이끌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낙인을 찍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생태탕집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젠 거짓말도 제대로 장착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갔으면 지금도 지지율 앞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혼나고 갔어야 되는 것을 처음부터 기억에도 없다,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했다가 지금 계속 말을 바꾸면서 본인이 스스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민주당이 미워서 속상해서 투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저도 민주당 잘못하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운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뭐라고 할 때 민주당은 최대한 눈치라도 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시민들이 눈치를 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시민들이 뽑아주는 게 뭐하는 거냐 라고 화를 낼 때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시민들이 화나면 잡혀갑니다. 맞습니까? 중도이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투표를 안 하거나 2번을 찍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잡던 시민들의 눈치를 볼 것이다. 시민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시민들을 항상 위에 놓고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13년 전입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게 불과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새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때 여러분들,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뻔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하는 시민들 때리고 잡아가고 가두고 심지어 용산에서는 죽이고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권력을 가지겠다고 지금 나서서 얼굴을 바꾸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겠습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예.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생태장집 아드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고 뉴스공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왜 취소를 했지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 아드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아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될까 공격당할까봐 아들 인생이 망가질까봐 왜? 그 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보아오셨을 겁니다. 군사독재 시절과 이명박근혜 시절 때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인생 망가뜨리고 행방불명되고 이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 다칠까봐 그런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정이 높고 혈기 넘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에 나갈 때 우리 어머님들이 다운같이 하시던 말씀 피를 토하면서 하시던 말씀 아이고야 이놈아 원한 자리 정받는다 깨지 마라 맞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라 너 뒤로 빠져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머리 조아리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말씀 바로 생태짝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 아쉬움도 있고 미운 거 있어도 저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들은 우리 머리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겠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해놨는데 그 뒤에 망가졌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투표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은 계속 수고하셔야 돼요. 아, 제가 부산 집회에 가가지고
목을 완전히 탕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하지만 이 쉰 목소리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제가 투표하면 이긴다. 박영선 이기자. 이긴다 이기자. 항상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에 힘주시고 마음을 담아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와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구나 하고 저 끝에 있는 건물들까지 다 들릴 수 있게 여러분 크게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긴다 이기자 아마 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투표는 이긴다. 박영선 이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 박영선 만들자. 고맙습니다. 선거추위 4월 7일 승리한 다음에 디프리 쇼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거추위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한 표 한 표 4월 7일날 모아서 투표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지난 사전 투표가 보궐선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열정, 공정한 서울을 만들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이 모인 선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유세가 있었습니다. 노원에서 만난 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시장이 되면 내 딸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 꼭 당선 좀 해달라고 저한테 간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꼭 당선될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오세훈의 거짓말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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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오세훈 후보는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이시티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끝나고 여기저기서 저한테 그 당시에 기사를 보내줍니다. 2007년도 12월 12일날 아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직접 주재했다. 이 기사가 CBS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또 2008년 10월 행안위 국감에서 하이시티와 관련된 오세훈 시장과 김성권 의원의 1분 1답이 조금 전에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토론에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면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러한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이 펼치는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BBK로 거짓말하고 당선돼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패가 만행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부패를 척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내통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후퇴시켰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서울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지금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정한 서울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난무하는 도시로 변할 겁니다. 서울이 다시 투기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서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서울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지키느냐 마느냐, 우리 서울이 세계의 표준도시가 되느냐 마느냐를 중요하는 선거,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서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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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가짜 뉴스를 만들고 백신과 관련된 온갖 불신을 조장하는 그러한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코로나19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간장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8.15 전광훈 목사 집회와 소상공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토론회에서 저한테 거꾸로 질문하더군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서울시장, 과연 우리가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8.15 집회는 회복되던 소상공인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다시 재확산시켜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어렵게 했던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상공인 매출과 무슨 상관이 있고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그러한 후보에게 표를 줘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도시 혁신 도시 1위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영선, 박영선, 합니다. 박영선, 합시다. 박영선, 됩니다. 박영선, 박영선. 오세훈식 재개발 재건축은 제2의 용산 참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주민 동의제를 없애겠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맞는 방향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4월 7일 똘똘 뭉쳐서 투표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 투표합시다.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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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4월 7일은 진심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복당을 보여줍시다, 서울시민 여러분! 4월 7일은 진심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진심이 이기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4월 7일에 투표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간직해왔던 민주주의의 승리, 공정한 서울을 만드는 날, 그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첫 여성 서울시장의 탄생은 반드시 이룰 겁니다.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우리 다시 새로 일어섭시다. 그리고 더 큰 품의 민주당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박영선의 서울시는 완전히 다른 서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서울이 될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을 받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청년의 미래, 청년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서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서울이 진실과 거짓을 이기는 우리들의 국민과 선언한 박영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서울의 정시장 박영선. 출신이라 지금 12째 날인데도 목이 한 번도 안 쉰 우리들의 하늘에서 내린 성대 우리들의 박영선 후보님 내일 모레까지 건강하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성대 목이 한 번도 안 쉬는 우리들의 선이 하늘에 내린 목소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강성범 노정렬 목셨고 김태년 원내대표 목셨고 이대근 대표님도 살짝 목이 쉬셨는데 한번 열정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낙연 대표님 또 김태년 원내 대표님과 함께 왔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열심히 승리합니다. 또 우리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영등포의 의원님 두 분만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대표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전국의 200만 당원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 많은 분들께 다 전화해서 4월 7일날 박영선 찍고 김영춘 찍어달라 전화해 주십시오. 부탁해 주십시오. 부탁이죠. 박영선 찍으면 박영선이 서울시장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년 대표 주무대님, 저희가 오늘과 내일이 마지막 피크라서 우리 써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님이 여러분께 그제 어제 얼마나 피곤하고 쫄리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 후보가 준비를 못해서 토론이 몇 차례 무산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하는 말씀 들으셨죠? 네.
사실 정책과 비전을 논하는 선거가 되는데 아예 정책과 비전을 논할 게임이 안 되는 자질과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를 검증하는 겁니다. 맞지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민 여러분, 시장이 잘 사는 서울을 원하십니까? 시민들이 잘 사는 서울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계신 월세 임차인 분들, 제가 이낙연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써니 말씀 듣고 또 이낙연 대표님 말씀 세 분 듣겠습니다. 목이 괜찮으세요? 좀 전에 동작 성대시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남은 몰라도 비강남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강남과 비강남 포함한 서울시장 박영선을 소개합니다.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